나왔습니다. 더나아미래 김시원 편집장입니다. 지금부터 2부 연사 대토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1부 토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 참가자들의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2부 강연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면 좋겠는데 정석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이고요. 그리고 전공이 도시설계 인데 이렇게 새로 만드는 도시 설계보다도 오래된 도시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돌보고 오래오래 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쪽의 도시 설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재생 방식의 도시 설계 전공자입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덕분에. 네. 아, 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자연언어 처리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또 사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과학철학자로 소개를 받았는데 과학철학 얘기는 왜 안 나오지?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공이 과학철학이라는 분야하고 진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두 가지를 해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공감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나 과학 얘기는 토론 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 미팅 때 장대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공존은 동시대 사람들과의 공감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세 교수님들 강연에 공통된 주제가 공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존의 정의가 궁금한데요. 정석 교수님부터 한번. 네. 예, 저희 이제 도시 공부할 때 이제 그 대비하는 걸로 이제 매스와 커뮤니티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는 군중과 공동체. 그러니까 군중이나 공동체나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같은데 군중은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연히 같이 있을 뿐이죠. 서로 관계하지 않고 모르고. 그런데 공동체는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알고 서로 관계하고 소통하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같은 공존처럼 보이지만 공존, 진정한 공존은 서로 아는지, 서로 또 소통하는지, 또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이런 그냥 군집 또는 군중과 같은 공존보다는 진정한 이 커뮤니티와 같은 공존이 많아질수록 우리 도시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더 따뜻해질 것 같고 그것이 또 지속 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 파트를 오늘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공존한다는 게 뭘까? 뭐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공존을 할 수 있을까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공존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과 공존을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공존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을 할 때 앞에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로 공감을 하고 뭐 역지사지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못하죠. 못하는데 아까도 제가 그 로봇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이게 생명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공감을 해요. 인공지능과 함께. 그리고 정말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에이시메트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람 그 연결을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도와주는 걸로 쓸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장애인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만약에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추천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해주는데 그 추천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더 나의 생각에만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큰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게 지금은 어떤 형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이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걸 알고 있고 또 뭐 폴리시 같은 거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필요하겠지만 공존과 지속이라고 하는 키워드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공존은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동시대 사람들과의 공감이겠죠. 지속은 다음 세대 사람들과 하는 공감을 지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혹은 로봇과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는 그건 또 다른 레벨이죠. 근데 이게 이거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좀 뭐랄까요 좀 큰 관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성공해 온 거를 아마 최천 교수님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기조 강연을 놓쳤지만 아마 다른 생명체와 손을 잡는 공존의 역사거든요. 공존했던 무리가 더 커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집단을 이렇게 된 거라고 치면 공감의 관점에서 보면 공감의 반경이 넓어진 거죠. 30년 전에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개를 발로 찼다고 그 쇠고랑을 차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게 일종의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감각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AI에 대해서 지금 뭐 그냥 도구로 사용하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보다 더 반응을 더 잘하고 아까 허라고 하는 그 테오도르에게 나왔던 그 예처럼 그 사만다였죠. 사만다. 네, 네.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공존을 그들과 공존을 한다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생명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 하여간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혹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해볼게요. 조금 더 저는 듣고 싶은데 아까 과학철학 전공으로서 아직 못한 이야기가 많다고 네,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 교수님하고 그 질문에 저의 대답은 뭐냐면 여러분 개, 강아지나 그 고양이가 여러분 반려묘 반려견 하면서 이제 공존하고 있잖아요. 친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닥스훈트는 냄새도 너무 잘 맡고 잘 뛰기도 하고 그래서 난 너무너무 열등감이 느껴져. 걔는 너무 놀기를 잘할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이 그걸 잘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도덕적인 뭐 능력, 그다음에 뭐 일종의 합리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일 텐데 감정적인 그런 힘 이런 걸 텐데 동물들은 그거를 우리보다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다 본질이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SF적인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거죠. 인간을 지배하는 AI 뭐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것까지 가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연 교수님 혹시 더 하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이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알파제로가 우리보다 왜 더 잘하나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 일단은 네. AI와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런 질문들이 이번에 그 이루다 챗봇 이야기 그 사건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마 정석 교수님도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이루다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이제 네. AI,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이제 특히 도시 분야에도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되는 그 논의가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도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건가? 스마트 시티가 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더 안전해지고 더 쾌적해지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유럽의 스마트 시티들을 이렇게 쭉 가서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던 사례는 그 함부르크 그 스마트 포트 사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 스마트 기술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스마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또 의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 이 스마트포트,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예전엔 따로따로였어요. 배가 들어올 때 그 배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였었고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내리면 그 컨테이너를 또 실으러 오는 이 트럭들은 또 전혀 다른 회사였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일러 기사들이 괜히 미리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컨테이너가 내리는지 시간을 맞춰서 가서 컨테이너를 실으면 도시 교통 정보를 또 다 알려줘요. 가장 덜 막히는 길을 알려주고 결국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내는 것은 스마트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개방하고 공유하고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연결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것에 공감하고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고 마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코로나 시대로 단절이 되고 소통이 줄어들면서 불안감과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교육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코로나가 이제 양극화와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교수님 먼저? 장대익 교수님 먼저. 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 슬라이드를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저는 이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실수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용어는 그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 여러분 딱 그냥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 이거는 사회적 거리가 되게 좁다라고 하면은 아 그건 되게 친한 관계구나. 거리가 거리가 뭐 넓다라고 하면은 아 그건 좀 대면대면한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쓰였어요. 사회학에서. 거리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친한 관계, 넓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대면대면한 관계. 자,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처음에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한 순간 대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용어 자체 하나가 혼란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 뭐 틈틈이 찾아가서 만나서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독거노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간간히 오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고독 외로워서 죽겠다가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번에 설에 못 가시잖아요. 가시는 분도 조금 계시겠지만 못 가시는 그 뭐 어쩔 수 없이 못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 오지 마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그 내심 그 마음에 마음 그 내심 정말 그 깊은 곳의 마음은 아 그래도 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는 종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그걸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빨간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되고 그냥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외로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큰 문제인데 그것의 한 가지가 바로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용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만 쓴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강연 마지막 슬라이드에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좁히자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오해영 교수님. 네, 그 다시 그 질문에서 아마 물으셨던 게 뭐 양극화 그런 걸로 돌아가면은 인공지능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양극화에 대해서. 사실 아주 간단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둘째는 아까 사진 보셨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태블릿이 있었어요. 그 터치가 있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2010년 그때쯤 태어난 애들은 컴퓨터를 처음 노트북 컴퓨터를 처음 봤을 때 얘가 터치가 안 되니까 이게 이건 뭐지? 고장났나? 그만큼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서 자라난 아이와 그냥 우리처럼 이런 거 굉장히 차이가 큰데 앞으로는 그게 더 급속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 때문에 사실 기술의 발달이 더 제가 아까 알파고 나오고 알파제로 뭐 한 1년 만에 나오고 또 뭐 또 1년 만에 또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실 한국은 굉장히 인공지능에서도 앞서가 있기는 해요. 뭐 미국 중국 같지는 않지만 근데 소외된 나라 일단 나라 국가적으로 그렇고 사실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다 쓰고 뭐 인공지능 스피커 있고 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자동차 타고 다니는 집에서 자란 아이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데에서는 굉장히 그냥 경험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전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 조사를 해보면은 팬데믹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교육 격차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누구는 이제 너무나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미 기기가 다 존재하고 근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화상 수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뒤에 가서 이렇게 조작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누구나가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 예를 들어 태블릿 같은 거를 다 아이들이 다른 이상한 인터넷 하지 말고 태블릿 화상 수업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수업 특화된 태블릿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치고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 격차를 그 교육 격차를 또 기술로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격차 양극화가 이렇게 점점 심화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저는 공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그 보여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를 텐데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모르시는구나. 그 예전에 저 양희은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죠. 둘이 싸웁니다. 나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쟁해서 진 그 물고기가 죽어서 물 위에 떠올랐죠. 근데 그 물고기의 살이 썩으니까 연못 물도 썩게 되고 결국은 경쟁에서 이긴 나도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사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극심한 격차,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이제 소멸 위기예요. 우리가 태어났던 많은 마을들이 이제 조만간 문을 닫고 도시들도 이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이대로 두면. 그런데 상관없지 않아?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함께 살아야지.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몰린 이곳에서의 삶은 더 각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도생, 그리고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이런 세상을 계속 우리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점점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극히 일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우리 같이 공생해야지, 공존해야지, 상생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제가 비유한 것처럼 마치 머리만 지금 살아남고 팔다리 다 잘라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내 팔다리가 잘리게 되면 내 머리도 행복할 수가 없어, 함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면 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과 마음이 같이 가야지 한 해결이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공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공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이번 포럼의 취지가 방향성을 좀 찾아보자 이런 거니까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아라는. 아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냐면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집단하고 공감을 해야 돼?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지방 소멸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돼?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질문되는 거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잘 사는데 뭐 어디는 잘 사는데 뭐 이런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제 방식대로 얘기하면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살고 있어요. 100명, 99명이 다 정말 죽을 맛을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 먹고 살 게 없어서. 근데 한 명은 너무나 풍족해요. 그래서 막 하하호 잘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99명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뭐 만날 수 있죠.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데 다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그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다 그 감정, 힘든 감정이 그냥 자동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신호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 외집단까지도 사실 행복해야만 하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단위가 그거의 하나의 조금 그 큰 울타리 같긴 하지만 지금 시대는 초연결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팬데믹이 오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마비되잖아요. 밸류체인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타집단에 대해서도 케어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을 혐오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다 같이 잘 사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만 방역 잘한다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강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도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츠러들지만 좀 큰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이 행복해야 결국은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혜연 교수님. 저는 경쟁이 참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어떤 이 벤치마크라 그러는데 어떤 태스크 하나를 주고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하나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서 그 리더보드라 그래서 뭐 1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당연히 그런 경쟁이 가지고 오는 프로그레스가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1위를 하는 모델 뭐 그런 걸 보면 그 하나의 태스크에서는 잘하지만 그 모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가치는 다른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잘 못할 수도 있고 얘가 여기에 잘하는 거는 누군가가 노가다를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이지 이거 자체가 더 좋은 모델이다는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 사회에서도 어떤 하나의 잣대 뭐 혹은 몇 개의 잣대를 놓고 누구나 여기에서 이기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개인의 레벨, 뭐 국가의 레벨, 뭐 도시의 레벨 어떤 레벨에서 봤을 때 나중에는 딱 그거 하나에만 너무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다른 거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이나 지능은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가 되는 사람이나 도시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연구를 이 모델을 막 트레이닝을 하면서 1위를 해야지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뭐 사람이라면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아름다움, 뭐 그런 것들을 더 가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해결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민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그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공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그 사적으로 이용하던 프라이빗 가든이 있었을지언정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주인의 권리를 잘 행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 집, 내 방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주인이 바로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들이 모래알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면 나는 작지만, 나는 힘이 적지만 연결된 시민들의 힘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게 과반수라고 생각해요. 총칼로 혁명이 아니라 어느 도시의 과반수 시민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모아지면 어느 시장도 그거를 무시 못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존, 공감, 연결을 더 원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또는 국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결된 시민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교수님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의 공존, 네, 의미를 생각해보고 갈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2부 토론을 마칠 시간이니 정석 교수님께 오늘 포럼을 함께해 주신 소감과 마지막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마무리하나요? 우선은 우리 저 정몽구 재단하고 더 나은 미래 이런 좋은 저부터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좀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 행복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어쩌면 지금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기이고 또 새로운 출발 우리의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도 오래오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